며칠 전 방문했던 손님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디젤 경유가 되겠죠. 그게 지금 피잖아요. 피가 깨끗하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피가. 이 몸속으로 돌아가는 피가. 그렇기 때문에 연료 호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좀 말아야겠네. 약간 물은 차로 물려가 차는 멈추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그동안 어깨 너머로 배우고 실전으로 익힌 정비 실력이 이렇게 빛을 발한다.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타라고 이제 여기 센서가 있는 이게 다 달면 디스크에 닿아가지고 끼 소리가 나요. 신호를 보내요. 갈아주세요 하고. 근데 얘가 신호를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갈아서 끊어져 나갔죠. 아, 그죠? 끼 소리 그러니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딴 차에서 날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안 났어. 끼 소리가. 그 고쳐진 줄 알았구나.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진여 씨의 모습은 손님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나 보다. 지금 평등하지 않죠? 하나, 둘. 네. 단골이 늘고 있으니 말이다. 이건 가서 오면서 여기 한번 가면 유승이 올 거야 이랬어요. 네. 나 노인 중에 아는 오빠가 탔을 때 다녀 이러는 거예요. 네. 계속 가고 호텔 얘기해라 이러고 데리고 왔어요. 보더니 네. 우리 남주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언니가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길래 언니랑 같이 왔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보통 카트장 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퍼지는 입소문에 진여 씨가 탄력을 받았다. 손님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직접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요즘은 블로그 관리에 열심이다. 지금은요, 그냥 씨앗을 뿌리는 시기예요. 씨앗은 뿌리는 시기고 이 시기를 잘 넘겨야죠. 네. 그리고 그게 기뻐요, 지금은. 촬영 마지막 날, 제작진이 선물을 준비했다. 초보 정비사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진여 씨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었다. 관리는 안 하셨는데 운 좋게도 좋은 차를 만나셨네요. 아니 18만을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관리를 안 하신 상태에 비하면은 차 상태는 좋으신 상태예요. 진여 씨가 물 만난 물고기가 됐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서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는다. 엄청나겠다, 맞죠? 네. 근데 이 상태까지 가야지만 오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상태면 이미 차가 아우 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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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줘 하고 있을 때예요. 이번엔 좀 더 어려운 정비다.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달아있단다. 차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 조심스럽게 패드를 갈아 끼우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너무 올라오면 다시 돌려줍니다. 되시겠어요, 사장님?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죠. 원래 쉬운 것부터 배우면 안 돼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어려운 것부터 가르쳐줘서요. 여간에선 쉽게 포기할 진여 씨가 아니다. 차를 고치는 그녀의 모습이 진지한 손길이 문득 장인의 그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분해했던 바퀴를 다시 조립해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연습해왔지만 마냥 진지해 보이는 진여 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웃는다. 검사. 뭐 검사해요, 다들. 나중에 멋져질 거예요. 점점 멋져질 거예요. 아, 신난다. 신나네요. 어, 너무 신났어요. 세상의 절반이 여자라지만 남자들의 공간이라 여겼던 카센터에서 만난 진여 씨. 그 진여 씨는 분명 특별한 여자였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뿌리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거친 세계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세상에 꼭 필요한 카센터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그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예전보다는 좀
좀 미래가 잡히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거 궁금하잖아요.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스트레스는 사실 그때보다 더 받아요. 네, 스트레스는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네. 오케이. 봤어요. 그랬지 마. 고칠 때 진짜 신나요. 아, 티가 나는구나, 이거. 다은이 어여 오세요. 아, 콩 맛있다. 빨리. 여기 안 돼.